안녕하세요.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경남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강입니다. 제가 처가가 진주입니다. 그래서 8.15 광복절 그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서 모처럼 처가 방문차 왔던 길에 이곳 남강에 지금 왔습니다. 현재 9시를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남강에서 제가 낚시는 오늘 처음 합니다. 사실 이곳이 어떤 그 어종이 있는지 또 뭐 붕어가 있는지 이런 정보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불행하게 오늘 제가 지렁이를 서울에서 오면서 사왔는데 이틀이 지나면서 차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실 지렁이 관리를 좀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미끼를 일단 옥수수로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이곳 한번 좀 땅도 파봐서 산지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확보가 되면 겸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그늘도 있고 낚시하기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하면 나무 그늘 안에서 그늘도 있고 낚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대를 다 폈습니다. 미끼는 옥수수를 넣었고요. 지금 이곳이 물 흐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봉돌이 구를 정도는 아닌데, 그 라인이 하류 방향 쪽으로 쭉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인이 크게 곡선을 그리면서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측정이 됩니다. 그래도 입질이 표현되고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 흐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낚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안에서 물고기들 라이징 하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강계에는 배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배스들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한번 지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네, 지금 대를 다 펴놓고 옥수수를 넣어놓고 뒤에 산 아래쪽 가서 산지렁이를 좀 잡아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늘 아래 낙엽이 쌓여 있는 곳들, 땅을 한 깊이 팔 필요 없습니다. 한 5cm 정도 이렇게 파니까 산지렁이가 있어서 한 20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분 노력으로 돈으로 사면 한 5,000원 정도 되는 분량을 잡았네요. 다행히 이제 지렁이 미끼로 확보를 했으니까 미끼를 지렁이로 바꿔보겠습니다. 산지렁이는 굵은 건, 긴 건 둘로 나눠서 끼우면 되고요. 그리고 작은 건 한 마리 통째로 끼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대가 조금 늘어졌습니다. 살짝 감아서 상당히 감아도 계속 라인이 쳐져서 이 낯선 곳에서 첫 입질이 굉장히 설레는데, 대 끝이 한 번씩 툭툭 끌고 있습니다. 뭐가 물고 있는 느낌인데요. 한번 캠질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하, 이야, 이거. 지렁이를 어렵게 잡아서 끼워놨더니 그렇게 크지 않은 배스가 지렁이를 먹었습니다. 이거
내가 땅판 보람이 이 배스로 나타나다니. 조금만 더 지렁이로 낚시를 해보다가 계속 배스가 덤비면 그땐 다시 옥수수로 바꾸겠습니다. 네, 가운데 때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배스가 아니길 바라면서 챔질해 보겠습니다. 이 랜딩을 하면서 하다 보면 배스는 물 위로 뜹니다, 오다가. 지금 같은 경우도 물 위로 뜨는데 배스죠. 아이고, 배스가 아니라 이거 날치인가, 이게? 하여튼, 그런 종류입니다. 여기가 강계다 보니까, 다양한 어종들이 있나 보는데요. 네, 영상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 30cm 정도 되는 배스들이 제 바로,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군집을 이루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의 배스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낚시 친구 백자님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대를 하나를 순식간에 밀대를 하나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급할 부랴부랴 지금 옆에 있는 대로 던져서 끌려가던 대를 지금 걸어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뭘가 끌고 갔는지도 궁금하고 끌려간 밀대를 회수할 수 있을지도 지금 숙제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끌려간 밀대는 회수를 했고요. 뭐가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묵직한데 과연 뭘지. 배스만 아니면 됩니다. 오, 대형 잉어네요. 네, 잉어가 한 수. 제 배를 순식간에 쫙 차고 끌고 갔습니다. 잘 한번 담아보자. 녀석이 왜 지렁이를 먹었니? 뿔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네. 네, 잉어. 한 50cm 정도 되는 잉어네요. 한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한 50cm 되겠습니다. 뭐 배스 그리고 아마 날치로 아까 추정되는 물고기 한 마리 그리고 잉어. 참 붕어 낚시꾼에게는 다 잡어죠. 하마터면 밀대 뺏길 뻔했습니다. 바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네, 이곳이 지금 물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를 거의 정면과 상류 쪽으로 던졌는데 다 우측으로 라인들이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물 흐름이 조금은 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는 봉돌을 조금 무겁게 운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지금 보면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한 봉도 14호 정도만 사용을 하면 라인도 거의 그 봉돌하고 직선을 이루면서 운영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대와 대 사이에 다른 채비를 넣는다거나 하기가 용이해지죠. 근데 지금처럼 라인이 아래쪽으로 많이 곡선이 생기게 되면 다음 대를 던질 때 조금 포인트 잡기가 곤란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낚시를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앞서 뭐 잉어 한 마리 그리고 배스 하나, 날치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이곳에 그 태풍이 어제 지나가서 날씨는 현재 굉장히 맑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그늘입니다. 나무 그늘이어서 바람도 불고 사실 기온은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덥지 않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뭐 60cm 정도 되는 잉어가 한 수 더 나왔습니다. 입도 크고. 이 녀석도 바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붕어는 안 나오고, 잉어만 나오네. 오늘 제가 잉어를 두 마리 낚았네요. 첫 번째 잉어는 한 50cm 되는 잉어였고요. 두 번째는 한 60cm 정도 되는 잉어였습니다. 그뭐 작지는 않죠. 근데 제가 사용하는 바늘이 아부미라는 바늘인데 끝보기 낚시는 바닥에 장애물들에 가끔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가늘고 잘 펴지는 바늘을 사용하는 게 제가 좋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물고기가 물었을 때는 절대 펴지지 않습니다. 금방 제가 낚은 잉어들이 이제 붕어로 치면 뭐 이렇게 큰 붕어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좀 이렇게 쉽게 뻗는 바늘을 사용한다고 해서 붕어가 물었을 때 뻗지는 않습니다. 뭐 그거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대를 상당히 아래로 눌러놨는데 금방 잉어가 입질할 때는 거의 대가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섰는데 그걸 제가 카메라를 켜긴 했는데 녹화 버튼을 아무리 봐도 안 누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잉어 낚는 모습만 잉어 모습만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굉장히 강한 입질이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잉어는 배를 끌고 들어가서 겨우 다른 데로 걸어서 꺼냈고 이번 잉어는 그이 밀대를 수평까지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이걸 촬영을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지금 오후 1시입니다. 이제 철수할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9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해서 낚시는 거의 한뭐 10시 돼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넘게 낚시를 했는데 뭐 첫수는 배스가 나왔고 뭐 날치 같은 어종 한 마리 나왔고 그리고 잉어 50cm 이어서 60cm 이렇게 두 수를 낚았습니다. 목표하는 붕어를 낚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지렁이가 없어서 산지렁이 뒤에서 캐서 낚시를 했고 그리고 또한번 잉어가 대를 지금 쭉 끌고 나가서 한뭐 30m쯤 나간 대를 릴대 하나를 던져서 건져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릴대가 거의 수평으로 설 정도로 그 이렇게 설 정도로
입질이 강한 입질이었는데 이걸 또 촬영을 못해서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잉어 낚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진한 몸맛 즐거운 낚시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낚시였지만 이곳이 그늘도 지고 그리고 바람도 솔솔 불고 해서 그렇게 덥지 않게 한여름 낚시를 즐겼습니다. 오늘 낚시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붕어 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